운송용 트럭의 목적은 짐을 많이 싣고 멀리 가는 것입니다. 현재 그 테슬라의 전기 트럭인 그 세미 트럭이나 니콜라가 요즘 생산한다는 전기 트럭 그 트레 같은 경우 현 방식으로는 샘플 생산 외에는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전기 자동차에서 승용차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운송용 트럭에서 그 배터리가 차지하는 그 무게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그 일반 그 세미 트럭이 그 자세한 그 스펙은 공개하지 않지만 약그 20톤 이상의 그 배터리 무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방식이라면 그 현재의 무게를 약70% 이상 배터리 무게를 줄여야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미 트럭의 경우 자세한 스펙이 나와 있지 않지만 최소한 20톤 이상 배터리 무게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운송용으로서 그 트럭의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전기차 배터리의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이 정도가 된다면 기존 그 디젤 트럭에 대비 경제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그 세미 트럭이 4680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70% 이상이 배터리 무게가 된다면 여기서 그 경쟁력이 될수 없습니다. 아마 테슬라를 좋아하는 일부 운송업자들은 구매할지 몰라도 대부분의 운송업자들은 별도의 대체 제품을 찾거나 수소 트럭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테슬라의 세미 트럭이나 니콜라의 트레 트럭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일단 트럭의 필수 전제 조건만 만들면 된다고 봅니다. 단거리용과 그 장거리용으로 구별을 해서 약 200km 이하의 배터리 표준셀을 개발하여 그 200km까지는 단거리용으로 운행하고 장거리용은 그 기존의 그 주유소 등과 협업하여 배터리 그 표준 핫스왑 스테이션을 만들어 배터리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계가 공통적으로 전기차 그 배터리 핫스왑 표준화를 해서 배터리 모듈을 표준화하면 그 배터리 스테이션에서 언제든지 거리에 맞는 배터리 모듈을 갈고 운행한다면 굳이 모든 차가 다 무거운 배터리를 달고 다녀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기차 트럭의 경우 아주 효과적인 방식이 되리라고 봅니다. 바로 교체하고 오래 길게 다닐 수 있는 최적의 전기 트럭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게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미 국가 주도로 그 배터리 핫스왑 비즈니스를 표준화하고 그 교체식 배터리가 그 중국 시장에서 본격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 난이도는 높은 편이 아니지만 자동차 기업의 생산 방식부터 전기차 그 충전 인프라를 교체하는 그 초기 표준화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중공 국가가 국가를 주도로 하는 그 배터리 핫스왑 비즈니스 기술과 인프라 사업 표준화가 이미 시작됐다고 합니다. 중국 최대 배터리 제조사인 그 CATL은 그 에보고라는 이름의 배터리 교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고요. 또 중국의 지리자동차도 그 배터리 교체 시스템, 그리고 그 중국의 그 테슬라라고 하는 니오 자동차도 배터리 스테이션을 중국에 약 700개 정도 건설했다고 하고요. 유럽에도 좀 100여 개 정도 건설을 이미 시작했다고 합니다. 건전지처럼 갈아 끼고 바로 떠날 수 있는 간편한 배터리가 왜 지금 실현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그 2008년 그 미국 스타트업 배터리 플레이스가 도전했지만 그 당시 그 전기차 확신이 무르익지 않았고 또 배터리와 완성차 제조사들도 전기차에 전력을 다하지 않았던 시점이었습니다. 너무 일찍 시작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해 실패했습니다. 사실 그 배터리 기술을 아무리 개발하고 좋은 배터리가 나온다 해도 이 배터리 내재화에 따른 그 원자재 급등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차세대 2차 전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리튬은 현재 중국의 위안화로만 거래되고 있고요. 거기에 또 니켈, 망간 등 그 자원 배분의 문제도 있습니다. 일단 그 대형 트럭의 경우 기본적으로 배터리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면 사실상 힘든 비즈니스고요. 이럴 경우에 그 배터리 그 모듈 표준화를 전 국가적으로 같이 해서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 배터리 그 표준화를 위한 트럭의 그 전동화 전기차 내재화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